네, 이번 에피소드는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유료 강좌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중등 1년 차에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과목을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목이 왜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인가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타입스크립트 수업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TS 수업과는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기존 강의들이죠. 강의들. 그럼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 최선의 코딩 패턴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동의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 생각으로는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방식이 현저히 진보한 방식이다. FRP가 OOP에 비해 현저히 진보한 방식. 그럼 FRP만으로 되느냐는 거죠. FRP 그러나 FRP는 OP의 기초 위에 혹은 OP 또는 OP와 더불어 뭐라고 됐나? 어떻게 생성되었다, 만들어지고 발달하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OP와 FRP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FRP와 OP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once again입니다. Once again. In but 그러나 여전히 FRP is better mechanism than pure OP. 순수한 OP보다 FRP가 훨씬 더 개선된 코딩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OP 중에서 기존의 OP 중에서 7. 뭐라고 해야 되나요? Only 20% 정도. 20% of OOP technique is necessary in FRP. 그렇죠. OOP가 만들어 놓은 기술들이 100% 됐다면 그중에서 20%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10% 정도. 그래서 10% 정도의 기술만이 FRP에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RP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한다면, If you wanna be FRP coder, then you need only 10% of OOP 이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타입스크립트라는 거죠. 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기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10%만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제공하는 기술들이 뭐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강의가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입니다. 왜냐니까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100% 중에서 오직 10%만 남기고 90%는 털어내는 거예요. 이걸 트리 쉐이킹. Let's 트리 쉐이킹 타입스크립트. 트리 쉐이킹이 뭐예요? 쉐이킹이 나뭇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은 잎들은 쭉 떨어지잖아요. 잎들은 떨어지고 가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쭉 일람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기능들이 무엇이며 또한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그 다양한 기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타입스크립트 수업과는 굉장히 다른 수업이 되겠죠. 한번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한번 쭉 교재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 중에서 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그보다 나은 대안이 뭐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S 수업을 통해서 TS 강좌 강의를 통해서 TS의 모든 기능들을 살펴보고 그 각각의 용도와 의도를 파악을 하며 그리고 그 각각의 대안이 있다면 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공부와 학습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기존의 타입스크립트 수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타입스크립트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살펴볼 거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기존 TS 강좌와 같은 점. 같은 점은 뭐냐니까 TS의 모든 기능들을 분석하는 수업이라는 거. 다른 점은 그 각각 기능 각각의 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그렇게 해서 TS의 장점을 TS의 어떤 장점과 FRP의 장점을 합쳐서 융합하여 어떤 코딩 패턴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 자, 이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FRP라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OP만 하면은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라고 한다더라도 이 수업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의 모든 기능들을 다 볼 거니까. 그죠? 하지만 이 수업을 제대로 즐기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입스크립트 수업뿐만 아니라 중등 1년차에 있는 다른 펑셔널 프로그래밍 수업들 예를 들어서 비기닝 펑셔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수업이라든가 하스켈 수업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수업들과 같이 겸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 수업이 의도하는 바에 모든 효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